야, 마이크를 쓰게 될 줄이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왜 이렇게 소리가 작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걸 원했어요. 그 제가 사실은 그 10월 운세 강의할 때 이미 다 그 앞에 있던 운을 얘기를 했어요. 2월부터 3월, 4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좀 관심이 있는 분이시라면은 제 블로그 가시면은 강의를 볼 수가 있어요. 그 10월 운세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충 짚고 10월, 11월만 이야기를 할 거예요. 10월 강의에 대해, 10월 운세에 대해서.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 올해의 흐름 있죠. 각자 개인이 겪었던 사건, 사고라던가 이런 것들하고 얼마나 합치가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사주와 상관없이. 흐름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잖아요. 겨울이 온 거는 다 겨울을 느끼고 있잖아요. 춥다는 거를. 근데 그게 사람마다 이게 진짜 추운 사람이 있고 저처럼 막 겨울이 너무 좋은 사람이 있고 추운데도 불구하고 아니면은 이제 겨울이라고 틀어박혀서 안 나온 사람이 있고 같은 계절이 오더라도 사람마다 행동하는 거랑 느끼는 게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보편적인 걸 얘기하지만 본인들하고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감안해 주시고 한번 보세요. 자, 2017년부터 일단 얘기를 하자면은 정유. 이 정유라는 정유년이죠, 올해가.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처음 오신 분들도. 자, 정유년인데 이때 가장 큰 화두는 뭐냐면은 이 금에 있어요. 금. 금은 있잖아요. 뭐냐면은 완성된 거, 해왔던 거, 만들어진 열매 이런 거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럼 뭐 열매라고 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인간 관계가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직장생활 우리 몇 년 동안 해왔잖아요. 그 직장생활을 해왔던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이제 뭔가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박사 과정을 뭐 해왔다. 내가 그런 것들을 해온 것이 금이에요. 금. 그거에 대한 결실, 완성이. 그러니까 2017년에는 뭔가 완성이 될 만한 상황에 놓였다라고 보기도 하고 지금까지 굉장히 소중하게 해오던 게 있었다라고 해도 될 거예요. 인간관계를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완성되어야 하는데 하필이면 위에 정화가 떠서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됐어요? 국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가 이제 다 찼으니까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데 문제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게 국가의 흐름이고 우리 사회의 흐름이 된 거예요. 개인들이 그 속에서 그럼 뭐가 문제가 생겼느냐가 가장 큰 화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정화가 아니었으면 모르겠는데 하필 정화가 왔어요. 정화는 뭐가 문제냐? 이거는 열을 갖추게 돼요. 열. 아주 강력한 열기를 띨 수가 있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화를 얘기할 때 빛과 열로 나눌 수 있는데 병정화가 있잖아요. 천간에. 병화는 웬만하면 빛으로 작용을 해요. 웬만하면. 열로 작용하기 힘들어요. 우리 태양이 떠있는데 그게 빛이잖아요. 근데 열로 작용한 때가 언제예요? 태양이 떠있는데 열로 작용한 때. 여름이죠. 그럼 우리 정유년에서 사건 사고는 언제에 집중이 된다? 여름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열로 작용할 때가 여름인데 이게 열로 작용하면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 열기가 애초에 열로 쓰일 수 있는 정화인데. 자, 그래서 여름에 이 정화가 금을 굉장히 웃으셨나요 지금? 아니요. 갑자기 비웃은 것 같아가지고 놀랬어요. 내가 강의를 잘 못하나 착각을 했는데. 네. 이게 열로 작용을 하니까 해체가 된다고요. 금이 녹아버린다고요. 내가 만들어 놓은 걸 녹였죠. 다시 도자기 장인과도 같죠. 누가 봐도 잘 만들었는데 이건 아니야 하면서 깨버리잖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죠. 네. 올해의 테마가 그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것에 분해, 해체. 그리고 이제 이거 마이크가 나오다 안 나오다 하지? 네,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절망에 시달리게 돼요. 올해는 대부분 사람들이 포기하게 된다고요. 포기하게 되고 내가 하던 거에 변경 뭐 이런 것들을 암시하기도 하고 대부분 이제 뭐 올해 퇴사를 했거나 업을 그만뒀거나 새로운 진로를 잡았거나 하는 사람들은 운을 썼다고 봐도 무방해요. 올해 사건 사고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면 뭐 내 사주에서 이런 상황이 익숙해져 있거나 아니면은 벌어지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름이 굉장히 힘들었어야 된다고요. 올해를 제대로 느끼려면은 여러분도 여름이 힘들었는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힘들었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힘들어도 힘든 거고요, 정신적으로 힘들어도 힘든 거예요. 두 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사주를 볼 때는 정신과 현실을 항상 인지를 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문제 없어도 정신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 아무 문제 없는데.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현실적으로 힘든 사람들도 있겠죠. 항상 빚 갚는 거에 시달리고 뭐 이런다면은 그게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정년 여름이 가장 사실 가장 핵심이고, 거기에서 이제 8, 9, 10월 달은 이제 조금 달라져요. 여름을 지났으니까요. 8월 달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절기가 지나는 걸 얘기해요. 입추인가? 네, 입추 이후 8월 달 뭐 한 8월 4일인가 5일인가 그쯤에서 운이 바뀔 거예요. 8월부터는 무신월로 접어드는데, 이때부터 해체가 됐잖아요. 한번 이때 여름에 일이 다 터지고, 이때는 좀 추스리는 기간이에요. 8월은 내가 힘든 걸 겪고 추스려야 되는 때, 대부분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새로운 거를 찾게 돼요. 대안. 내 거가 망가졌으니까 대안을 찾아야겠죠. 아이폰이 박살이 났으니까 새로운 휴대폰을 찾아야겠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게 이제 9월. 그래서 9월은 좀 이렇게 선택의 시기에 놓이게 되는 시점이 돼요. 그게 이제 9월 기유월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도 10월에 운세를 지내고 있어요. 우리 10월 7일이 지나야 11월 운세에 제대로 돌입을 하게 되는데, 내일 모레죠? 10월은 뭐가 되냐면은, 이제 이때는 열매가 생겼다라고 해서 드디어 10월부터는 내가 뭘 해야 될지 제대로 알게 돼요. 선택은 끝났고 마지막 점검을 하는 시기예요.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게 맞을까? 생각이 많다고 이때는 고민이 되고, 열매가 생겼는데 나무에서 떨어지진 않은 거예요. 아직 덜 익은 거예요. 덜 익었기 때문에 우리가 익혀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게 이제 생각하고 점검하고 이게 맞는지 확인하고 이런 시기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벌리는 사업이 맞을까? 라고 하면서 계속 계산을 하고 있겠죠. 계획을 하고. 진로를 잡은 사람들은 이게 확실한 진로일까? 뭐 내년에 공무원 시험을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갑자기 했다면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점검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내가 강의를 하는 게 맞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이 시기는 사실은 고민의 시기예요. 10월 운세까지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 하려고 하는 게 있다면 생각을 해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는 분들은 여기 왜 오셨지? 예. 눈치 보지 마세요. 예. 생각이 없는 분들 뭐 다른 사람 봐주려고 왔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10월이 끝자락에 놓여있죠. 지금 내일 모레 바뀐다니까. 이제는 고민을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때에 놓여 있는 거예요. 자, 경금이 이게 열매예요. 열매. 금부터. 근데 이거는 풋사과. 아직 익지 않았다. 생각이 연글지 않은 거예요. 우리 뭐 한 19살, 20살 되면 어른 된 것처럼 막 착각하고 다니죠? 근데 어른이에요, 그게? 정신이 연글지 않았잖아요. 몸만 어른이잖아요. 그런 개념과도 같아요, 경금이라는 거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금이 한번 해체가 됐고 새로운 게 생겼다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자, 인맥이 한번 다 털리고 새로운 인맥이 생긴 것과 마찬가지죠. 얼마나 쉬워요, 사주가. 나만 쉽나요, 여기서? 말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하시면 이걸 혼자서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사주 내에 갖춰져 있는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운으로 해서 사건 사고로 일어나는 것들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고요, 이미. 네, 그런 걸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11월은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올해 사건 사고가 특별히 없었다라면은 지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사건 사고가 일어날 만한 조짐이 보여야 돼요. 사실 지금까지도 아무 일 문제가 없다? 그럼 내년에 뭐 크게 무슨 일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공무원들이 뭐 사건 사고 벌어지다 무슨 일이 있겠어요? 자기 직장 잘 다니고 그래봤자 뭐 이사 잠깐 한다거나 뭐 이런 사건 사고가 생길 뿐인 거지. 사건 사고를 겪는 건 대부분 이제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노출이 돼요. 네. 자, 신해월이에요. 이때부터는 신해월이다. 신해월. 11월 운세가 이제 신해월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시인을 볼까요? 이거는 완성됐어요. 드디어 완성이 됐네요. 자, 11월에도 고민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년 계획을 세우고. 안 되겠죠. 완성됐잖아요. 11월에도 고민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주 상담을 하다가도 뭐 11월 달에 오는 손님들 있죠. 막 고민하는 척하고 물어봐. 제가 이걸 해야 될까요? 저걸 해야 될까요? 다 결론 내고 오셨잖아요. 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냥. 그러면 이제 아, 맞아요 하면서 얘기해요. 자기가 다 고민을 했어요. 10월 달에 만들었다고요, 열매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년을 위한 계획이라던가 내가 지금까지 해와서 완성된 거를 보고 계셔야 돼요. 아, 이거구나. 내가 이걸 위해서 올해 그렇게 힘들었구나. 힘들어야지 뭔가 결과가 만들어지잖아요. 우리가 벼농사를 해도 그 벼농사 할 때 태풍을 한번 겪은 벼랑 그냥 이렇게 있는 거랑은 다 맛이 달라요. 더 단단하게 여물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올해 힘들어야지 이것도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었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다 이걸 위해서 힘들었던 겁니다. 제가 힘들었던 것도 여기에 서기 위해서 힘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힘든 게 없었다라면 제가 여기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해수는 이거는 씨앗을 얘기하거든요. 씨앗이자 희망이에요. 그래서 11월부터 사실 내년의 운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미 11월부터 굳이 내년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미 마음으로는 시작을 해놨다고 내가 내년 초까지만 이거 하고 떠나야지, 회사 그만둬야지, 내가 내년에 어떻게든 남자 만나야지 준비가 이미 끝나는 게 11월이에요. 내년에 하고 싶은 거 지금 생각이 난다 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근데 내년에 해서 될지 안 될지 사주 보고 얘기해야지. 그렇겠죠? 그래서 해수가 왜 희망이 되냐면은 해 중에는 갑목이 들어가 있어요. 갑목이 들어있기 때문에 목이잖아요. 목은 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씨앗과 그 바란 싹과도 같고 희망이 샘솟는 형상이에요. 그래서 11월부터 내년을 위한 희망에 가득 차 있게 돼요. 사람들이 내년엔 좀 낫겠지, 오지도 않았는데 막 희망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희망 없이 사는 사람들은 저기 동남아 가면 많습니다. 내일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살아요. 범죄율이 굉장히 높죠. 우리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살잖아요. 내가 범죄를 저지르면은 어떻게 되지 아니까 더 나은 삶이 있는데 거긴 나은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 굉장히 발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예. 아, 근데 드러난 현상이 그런 거 어떻게 하겠어요? 역학적으로 얘기를 해야겠지. 자, 그래서 갑목 때문에 시작과 희망이 돼요. 얘는 목을 지향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신금이라는 거는 이미 완성이 됐죠? 이미 완성이 됐기 때문에 얘는 이거를 형상을 유지해야 된다고요. 완성이 된 다이아몬드에 커팅을 막 이쁘게 했어요. 올해 힘든 일 겪으면서. 그 다이아몬드에 뭔가 스크래치가 나고 흙이 묻어 있으면 가치가 떨어지겠죠. 근데 그 가치가 떨어질 만한 게 올해 또 11월이기도 해요. 왜? 정유년이잖아요, 정유년. 얘는 강력한 열이라고 했죠. 얘는 금을 재련한다고요. 열을 갖추게 되면은. 근데 얘가 이렇게 만들어진 신금에 열을 가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미 만들었는데 거기에 또 커팅해? 그런 사람도 있죠. 이미 본판이 이쁜데 성형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되겠냐고요? 이런 팔자가 성형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신금일간인데 정화가 막 열성을 갖추고 있고 하면 안 돼요. 성형하면 얼굴 더 망가진다고요. 스크래치가 나가지고. 근데 하기 전에는 몰라요. 꼭 하고 나서 후회해요, 이런 사람들은. 옆에서 사주를 어떻게든 뜯어 말려야 됩니다. 넌 절대 하면 안 된다고, 100% 후회한다고, 돌아갈 수도 없다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미 완성된 거에는 열이 필요하지 않다고요, 정화라는 열이. 근데 얘가 언제 열로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문제가 돼요. 근데 다행인 거는 해월이기 때문에 열성을 띠지 않아요. 예, 오히려 빛으로 작용해요. 이렇게 되면 정화가 빛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좋다. 그리고 여기 신금에 금까지 있네요. 금이 또 있네요, 여기에. 예, 올해 여러분들이 겪은 사건과 사고는 정말 확실하게 겪은 거예요. 다른 해들하고 달랐다고요. 2014, 15, 16년하고 다르다고요. 임팩트가 올해 겪은 것들이.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게 맞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오늘 50%는 될 것 같아요. 50%는 될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겪어도 괜찮아요. 저도 정신적으로 겪었어요. 현실적으로는 더 좋아졌어요, 상황들이. 근데 정신이 막 안에서 요동을 치는 거지. 이제 자기 전에 생각이 너무 많고 내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는 이런 생각을 만든 게 올해였고, 네, 여러분들도 각자의 생각이 그리고 철학이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이 바뀌었을 겁니다. 아주 확실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다 똑똑해졌어요. 올해를 기점해서 더 똑똑해졌어요.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게 뭔지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2014년, 15년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어딨어. 그냥 다 같이 어울리는 게 좋은 거지. 실제로 이런 우리가 사주를 가지고 공부하는 모임이 만들어졌잖아요. 그 지금이야 이제 막 강사들이 넘치고 가르치고 배우려고 하는 욕구가 굉장히 많아졌죠. 옛날에 14, 15년들은 그런 게 아니라 술, 노는 거 이런 모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람들이 되게 달라졌어요. 작년 올해를 거치면서. 그래서 신해월은 사실상 내년의 시작이고, 이때는 뭔가 만들어진 걸 가지고 하려고 한다. 내년에 준비가 끝났어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올해 어떤 사건 사고를 겪었고 그걸로 인해서 얻은 게 뭔가. 내가 얻은 거, 얻은 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년이 의미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임자월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임자 다음에 개축월도 있고 이런데, 그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올해 11월까지가 딱 의미가 있습니다. 내년 2월부터는 좀 달라질 건데, 지금 제가 15분을 넘게 떠들었네요. 예. 11월 운세 간단하죠? 이게 다예요. 11월 운세는 이게 다고, 제가 원래 앞전에 뭐 한 2월, 3월, 4월 이렇게 찍어줘야 되는데, 그거는 그 나중에 동영상을 확인하세요. 제 10월 강의 한 거 보면은 거기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지. 어쨌든 핵심은 내가 뭔가를 버리고 뭔가를 새로 잡았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포인트예요. 뭐를 버렸는지를 보셔야 돼요. 사람을 버렸다, 뭐 한 10년 지기 친구를 버렸다, 부모님과 등을 졌다, 그럼 반드시 뭔가 얻은 게 있을 겁니다. 내가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라든가 사람을 인식하는 거를 얻었겠죠. 내가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갑자기 공부를 한다, 그것도 얻은 거예요. 한 10월 정도 되면은 한 달이라는 그 생각이 수동되는 시간을 거쳐서 만든 거죠. 제대로 얻은 겁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고, 잠깐 한 5분 정도만 끊었다가 이따가 내년 무술년에 대해서 1시간 동안 떠들어 보겠습니다.